아버님들 건강하게 한 주 또 잘 지내셨는지요? 자,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요가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체 쪽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같이 해보실 건데요. 자, 우리 어깨나 목 근육, 또 허리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는 동작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매트가 있다면 요가 매트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없으시다면 얇은 방석이나 이불 정도 준비하셔서 편하게 앉아 볼게요. 자,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겨 오시는데 무릎이 아프신 분은 다리를 뻗고 앉으시면 되시고요. 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우리 매트를 준비하신 분은 매트를 접어서 그 위에 엉덩이를 조금 올려놓고 높게 하셔서 앉아주셔도 되시고, 또 방석이나 이불도 엉덩이 안에 좀 깔아주셔서 엉덩이와 허리를 좀 높게 해주시면 허리가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자, 앉으셔서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항상 양쪽 엉덩뼈 똑같이 내려두겠습니다. 자, 어깨도 뒤로 아래로 천천히 돌려 낮춰 주셔서 우리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아래로 툭 떨궈 주시고, 자, 고개 한 번씩 좌우로 도리도리 하듯 왔다 갔다 하셔서 목의 긴장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자, 정면 돌아오시면 우리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을게요. 왼손목을 가져갑니다. 자, 팔꿈치를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와 보실 거예요. 자, 가능하면 오른팔꿈치를 쭉 뻗어서 지그시 당겨 오셔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자, 어깨와 턱이 닿아서 혹시 고개 돌리는 게 불편하시면 정면 보셔도 괜찮으시고, 자, 돌리셨다면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끌어낮추고 팔꿈치는 뻗어내셔서 우리 오른쪽 어깨 뒤쪽을 열어냅니다. 마시는 호흡에 힘 풀고 내쉬는 호흡에 왼손목으로 오른팔꿈치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보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시선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우리 팔을 가져오셔서 오른팔을 머리 뒤쪽으로 툭 떨궈보실 거예요. 자, 왼손 왼팔 가져가셔서 우리 오른팔꿈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등이 웅크려지지 않도록 등을 쭉 펴주실 거고요. 자, 왼손으로 오른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팔이 뒤로 가는 게 힘드실 수 있으세요? 가능한 만큼 힘드시면 손목을 잡아서 좀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셔도 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괜찮다면 오른손 끝을 바닥 방향으로 꾹 눌러보시고, 자, 가능하면 시선도 정면을 향하셔서 가슴도 살짝 정면 보시고 다시 마시고 내셔줍니다. 이제 오른팔을 오른손을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리시고 왼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기지개 한번 크게 켭니다. 자, 위로 쭉 끌어 올리셔서 겨드랑이 옆구리 쭉 늘려주세요. 쭉쭉쭉쭉. 자, 양손 팔 힘 풀어서 바닥으로 들썩. 자, 이제 왼팔을 앞으로 가져가시고요. 오른손목 가져갑니다. 어깨 낮춰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 오셔서 고개도 한번 왼쪽으로 돌려보시는데 불편하시면, 자, 어깨 끌어 낮추면서 시선 정면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괜찮다면 왼쪽 보셔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꿈치로 왼손목 왼팔꿈치를 지그시 몸쪽으로,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는 호흡에 당겨와 주세요. 오. 천천히 시선 정면 먼저 돌아오시면 왼팔, 자, 머리 뒤쪽으로 가져갈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가슴을 열어서 정면을 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오른손의 힘으로 왼팔 꿈치를 바닥 방향으로 꾹 눌러줄게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낮춰줍니다. 자, 이제 왼손 왼팔 들어 올리셔서 다시 기지개 켭니다.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기지개 켜듯이 쭉쭉쭉쭉. 자, 힘을 풀어서 양팔 옆으로 들썩. 자, 우리 어깨 귀 가까이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떨굴게요. 들썩. 다시 으쓱으쓱 끌어올리시고 바닥으로 들썩. 자, 손목도 다시 한번 들어올립니다.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이제 양팔을 양옆으로 길게 쭉 뻗어 볼게요. 어깨 끌어 낮춥니다. 자, 오른손을 바닥에 짚어주시고 왼팔을 귀 옆으로 쭉 펴서 가져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꿈치 바닥에 접어서 내려가시고 왼손 끝은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쭉 밀어내세요. 우리 왼쪽 옆구리가 길어질 수 있도록 왼무릎과 엉덩이는 바닥에 눌러줍니다.
자, 가능하면 시선도 정면이나 살짝 왼손바닥을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정면 보여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을 길게 밀어내셔서 역선을 늘려주시고 자, 올라오실 때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세요.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양팔 다시 양옆으로 길게. 자, 이제 왼손을 짚고 오른팔을 쭉 끌어올릴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울여줍니다. 자, 이때도 오른 엉덩이와 허벅지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자, 시선 정면이나 오른손바닥을 올려다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옆구리를 길게 왼팔 꿈치 가능한 만큼 굽혀서 쭉 뻗어냅니다. 자, 올라오실 때 왼손바닥 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시면 자, 두팔 귀옆으로 만세 하셔서 우리 어깨를 충분히 돌려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위로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충분히 돌려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봅니다. 자, 다시 마시면서 손끝 천정 방향으로 위로 내쉽니다. 어깨 크게 돌리세요. 뒤에서 아래로, 아래로. 자, 옆이 아니라 한껏 뒤로 밀어내셔서 팔꿈치 살짝 굽혀주면서 크게 어깨를 360도 회전하셔서 낮춰주시고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가셔서 위로 끌어올리고 뒤옆을 스치셔서 앞쪽으로 두번더 갑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끌어올려서 뒤옆으로. 내쉬고 한번더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 어깨 크게 돌리셔서 위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우리 양손을 무릎에 두실 거고요. 자, 가슴을 위로 쓱 끌어올려서 천정을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우리 고양이 자세 하듯이 배꼽을 바라보실 거예요. 자, 턱끝을 당기셔서 뒷목 긴장 힘 풀어서 배꼽을 바라보시고 자, 다시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시선 천정. 등이 조금 오목해질 수 있도록 가슴을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어깨는 끌어 낮추고. 자, 내쉬는 호흡에는 이제 등을 동그랗게 만드실 거예요. 자, 동그랗게 복부를 쏙 끌어당기셔서 배꼽을 등 쪽으로 어깨는 힘들어가지 않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우리 앉아서 하는 소자세입니다. 가슴을 위로 시선도 천정. 앞목선도 길게 늘려주시고. 자,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을 바라볼게요. 자, 아랫배 홀쭉한지 확인하시고 한번더 마시면서 상체 세우셔서 가슴을 위로 시선도 천정. 다시 내쉴게요. 등 동그랗게 말아서 복부를 바라보셨다가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상체 정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허리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허리 긴장을 좀 풀어줄게요. 자, 다른 부분은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우리 허리 부분에 의식을 두셔서 내 허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자, 움직임을 조금 크게 가져가실 건데 내 허리로 이제 둥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앞으로. 내쉬는 호흡에 우리 소자세, 고양이 자세 반복하듯이 등을 말아서 크게 돌려줍니다. 자, 우리 맷돌을 생각하세요. 맷돌을 돌리듯이 우리 허리 근육을 예, 둥그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쉬는 호흡에는 복부를 조여서 마시고 다시 내쉬고, 자, 허리를 크게 돌려줍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크게 돌리시고, 자, 반대로도 돌려줄게요. 자, 반대로 이제는 왼쪽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크게 돌려주실 거예요. 호흡과 함께 마시고, 내쉬고, 등 말아서, 자, 허리를 우리 맷돌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허리를 크게 돌려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고양이 등처럼 뒤로 쑥 밀어내셨다가 자,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려서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 다시 한번 털어주실 거고요. 양손 엉덩이 옆에 두셔서 다시 한번 어깨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다시 으쓱으쓱 하셨다가 우리 고개와 함께 바닥으로 떨굴게요. 자, 어깨와 고개 바닥으로 들썩.
자, 우리 목 근육도 긴장을 조금 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세번 돌려주실 거고요. 또 왼쪽으로도 그렇게 천천히 세 바퀴 돌려주셔서 우리 목 근육, 또 승모근까지 조금 풀어낼 수 있도록 머리 무게를 이용하셔서 마사지 하듯 천천히 왼쪽으로도 세번 돌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바퀴 더. 마시는 호흡에 정수리 뒷벽을 향하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정면으로. 자, 그대로 고개 들어 올리시면, 우리 이제 양손을 뒤쪽으로 보내셔서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자, 어깨와 가슴을 조금 더 열어내실 건데, 상체가 주로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으셔서 팔을 아마 뒤로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가능한 만큼 팔을 뒤로 감추셔서 어깨를 뒤로 열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깍지 낀 팔의 힘을 이용하시는데, 팔을 쭉 뻗어내시면 어깨를 더 뒤로 감추셔서 가슴을 더 열어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깍지 낀 손을 우리 꼬리뼈 방향으로 길게 쭉 밀어내셔서 가슴도 살짝 위로 들어 올리셔서 천정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가슴을 더 들어 올리고 시선도 천정을 바라보시고 깍지 낀 팔은 쭉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내줍니다. 자, 입을 풀 때는 시선 먼저 정면 돌아오시고요. 깍지 낀손 허리춤으로 가져오셨다가 다시 한번 상체는 세우시고요. 자, 깍지 낀 팔, 우리 어깨를 반으로 뒤에서 접는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밀어내셔서, 자, 가슴 들어 올리셔서 천정을 바라보셔서 조금만 유지해 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고, 팔을 조금 더 뻗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더 들어 올려서 천정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깍지 낀 채로 쭉 밀어내셨다가, 자, 시선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깍지 낀 손도 편하게 허리춤으로 가져오셔서, 자, 이제 우리 상체를 앞으로 한번 기울여 볼게요. 자, 많이 내려가기 힘드신 분은 조금만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깍지 낀 팔을 쭉 뻗어내 주실 거고, 우리 천천히 이마를 바닥 쪽으로 낮춰 보실 거예요. 자, 상체가 내려갈수록 팔은 더 위로 들어 올려지시겠죠. 자, 들어 올리기 힘드시면 사선 방향으로 쭉 밀어 내셔도 괜찮으세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이마는 바닥, 깍지 낀 팔은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이마나, 네, 정수리가 바닥에 닿으실 수도 있고, 또안 닿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본인이 가능한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호흡을 참지 마시고 계속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우리 팔을 더 뻗어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천정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려 보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팔꿈치 쭉 뻗어 내쉬고, 이마는 바닥으로 한번더툭 떨궜다가. 자, 그대로 깍지 낀팔 먼저 허리춤으로 천천히 가져오세요. 자, 깍지를 푸시고, 우리 얼굴 옆에 바닥 짚어서, 자,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벌떡 일어나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으시니까, 자, 천천히 올라오셔서, 무거운 고개를, 머리를 제일 마지막에 들어 올립니다. 잘하셨어요. 자, 손목도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우리 양손 무릎에 올리셔서 다시 한번 허리도 왔다 갔다 해주셔서, 우리 앞으로 기울여 내려가셨기 때문에 척추에 조금 무리가 가셨을 수 있으시거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긴장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어깨 긴장도 한번더툭 내려줄게요. 자, 우리 어깨와 허리, 또목 근육이 조금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가벼워진 몸으로 또 하루를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깊게 만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인사 나눌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